2시 같으면서도 뭔가 스파니스 있으니까. 아, 우리의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언니 잠 잘 잤어요? 너무 잘 잤지. 너무 푹 잔 것 같아. 저도 잘 잤어. 아니, 근데 네네. 나는 진짜 반둥의 매력에 이미 홀릭됐어. 나 문제 알 것 같아. 전에. 뭐예요? 날씨! 정답! 맞죠? 난 반둥 날씨가 이런 줄 진짜 몰랐거든. 근데 반둥이 약간 고지대다 보니까 네. 날씨가 계속 긴팔 이렇게. 입고 있는데도 땀도 하나도 안 나. 저런 거 너무 좋아. 반팔 입어도 되고 긴팔 입어도 되고 날씨. 지금 내가 와본 동남아시아 중에 최고 진짜 최고. 뽀송뽀송 이거는 찍어야 됩니다. 뽀송뽀송 축복받은 곳. 그러니까요. 반둥. 근데 언니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온 이유는 처음 반둥을 왔잖아요. 네네. 반둥 하면은 꼭 돌아야 되는 그 랜드마크들을 제가 오늘 쏙쏙쏙 뽑아서 저 대신 우리 오늘 시티투어 기사님께서 우리를 픽업해서 나 방금 언니 너무 멋있게 봤거든요. 아, 자,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니, 첫날 한번 훑어보는 맛이 있죠 또. 네. 네. 오케이 고고싱. 네. 우와 근데 뭐야? 이게 계속 열려있어. 컬러에 따라서 행선지가 조금씩 다르대요. 거기 어디에 있어요? 만루피아 800원. 막 거기 안 해요. 아 800원이에요? 800원. 네 800원. 우리는 노란색 버스를 탈 거여서 여기 정류장에 가신다. 지금 노란색 버스. 어, 언니 이거 봐요. 귀엽다. 이것도 너무 되게 귀엽다. 유럽 분위기가 많이 났어요. 마차에 타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알겠다 알겠다. 이렇게 해야 돼. 오, 여기는 이렇게 버스 타는 거 같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빠 까마르. 인사해요. 아빠 까마르. 아빠 까마르. 오, 출발인가요? 이야! 출발합니다. 시티 투어 버스. 갑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죠? 길이 진짜 깨끗해요. 반둥 투어 온 버스. 어, 반둥 투어. Are we on the way? 또 저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Main Street of Bandung. Main Street. 진짜 여기 너무 예쁘다. NCR Amerika, we call it. Long time ago in 1952, Bandung. Yeah, Asia-Africa Conference. On the right hand, this is the second oldest hotel. Alun-Alun. Alun-Alun means city center, yeah? Wow. 이게 그걸 했잖아요, 우리. 서울의 시청 같은 거, 광장. 알룬이 광장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알룬-알룬이면 광장. 반둥에서 가장 큰 모스크가 있는 곳이래요. 여기 알룬-알룬. 모스크가 제일 크고. 저기 잔디밭이잖아요. 네네.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너무 빨라요. 애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그럼요. 얼마나 좋아. 초록초록도 네, 좋아하잖아. 브라가 스트릿. 브라가 스트릿. 브라가. 아, 너무 정말. 황주 그립나 봐요. 와. 카페도 많고 식당도 많고. 이제 브라가 거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언니 여기가 혹시 횡단보도인가요? 맞아요. 너무 귀엽다. 횡단보도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횡단보도가 횡단보도. 저래요. 횡단보도도. 저희 땅따먹기 하는 것처럼. 오. 하나씩 밟고 가보자고요. 네, 갑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성공!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우. 체력 있는 공주들 되기 위해서. 자, 보세요. 브라보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어, 강간도 너무 예쁘다. 하은씨, 저 건물 좀 보세요. 시계탑 같지 않아요? 에펠탑. 하은씨! 네. 반둥 가자 그랬더니 왜 저를 파리로 데려왔어요? 반둥이 별명이 있는데요. 자바의 파리라는 별명도 있대요. 자바의 파리. 네. 곳곳에 유럽 네. 양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한국에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잖아요. 네네. 인도네시아에도 인도네시아 선발대회가 있는데 반둥 출신들이 많대요. 아 그래요? 미녀. 미녀예요. 와. 이렇게도 있어줘야 이 미녀가. 네, 네. 맞아요. 미녀예요. 그래요. 미녀.